백범일지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권은 저기는 외놈들한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자식들한테 유서는 남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우리 집안 내력부터 시작해서 나 김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옥고를 치른 뒤에 임시정부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상해로 망명하기 직전까지의 얘기. 김구 선생님 인생의 전반부를 다룬 것이 이제 상권이 되겠어요. 책머리 처음을 보면 사랑하는 두 아들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현무 씨, 아직 미혼이시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습니다. 유서를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대기를 쭉 쓸 건데 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재산 분할이요. 아, 일대기를 쓴다. 아니, 유서를 해. 유서라면서요. 네. 애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은 일단 우리 집안 내력부터 말씀을 하세요. 두 아들들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우리 집안은 왕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라 마지막 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순왕입니다. 그 경순왕의 자손인데 쭉 이제 그 왕족 귀족으로 살다가 조선시대에 효종이란 분이 왜 그 병제호란 복수한다고 막 북벌운동을 해요. 그때 김자점이라는 대신이 이걸 청나라에 밀고를 해요. 우리가 북벌을 한다고. 이게 망고 역적이거든요. 그 김자점의 후손이에요. 누가? 김구 선생님 집안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안이 망고 역적으로 몰려서 풍비박산이 났다. 그래서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황해도 해주에 터를 잡게 되었어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죽기를 바라셨다. 그럴 정도로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김구 선생은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세, 5세쯤 되면서 이사를 가요. 삼거리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근처에 여기서 김구 선생님의 어릴 적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일화가 막 나오는데 천하의 개구장이 중에 개구장입니다. 맞아요. 현무 씨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성격의 소년이었나요? 고무줄이랑 고무줄을 다 끊고 다녔어요. 아, 고무줄. 가위를 들고 다녔어요? 가위를 휴대하고 다녔어요. 휴대. 보이는 고무줄 다 끊고 다녔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김구 선생님에 비하면 현무 씨는 장난꾸러기에 장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와,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네. 동네에 이제 다른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에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해주놈이 왔다. 황해도 해주놈이 왔다. 해주놈 때려주자 그래갖고 김구 선생을 자꾸 집단 구탈한 거예요. 동무들이 맞았어. 현무 씨가 그럼 어떻게 할래? 막 도망가야죠. 내가 여기 잘못 나타났어요. 정말 다르다. 전 달라요. 김구 선생님은요. 네. 참질 못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내 이놈들 복수한다고 부엌칼을 들고 나가요. 다섯 살짜리 꼬마가 어머. 부엌칼을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울타리를 뜯고 들어가다가 그 집 이제 처녀들한테 걸린 거지. 쟤 뭐야? 그리고 가서 다 알린 거예요. 가가지고 칼 뺏기고 거기서 또 죽도록 맞습니다. 뭐 이런 일화도 나오고 하루는 아버지가 몰래 어디서 돈을 거금 갖고 와서 이렇게 감추는 걸 본 거예요. 오호. 적어다 싶어갖고 아버지 나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돈을 꺼내갖고 엽전 꾸러미를 이렇게 X자형으로 이렇게 차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떡 먹으려고. 그게 엽전 20냥인데 그 돈이면 이게 얼마나 거금이냐면 노비 5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금이네. 그게 전 재산이에요. 네. 그거를 떡 사 먹겠다고 꼬마 아이가 이러고 가다가 종조부 할아버지한테 붙잡혀요. 네 어디 가니? 창암이에요 원래 이름이. 김창암이. 창암이 어디 가니? 떡 먹으러 가는데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엽전 꾸러미를 준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완전히 요새 말로 이제 열린 거죠. 아버지 진짜 무섭거든요. 농민인데 동네 양반들을 그렇게 패고 다녀. 아버지가. 대신 강한 자에게는 강하나 약한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살피는 성격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아 이놈이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이제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너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라 그러면서 옛날 뿐이잖아요. 그 어린 김구 선생님을 이 빨랫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몽둥이로 패기 시작합니다. 와. 아, 나 딱 죽는구나. 아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구세주를 만납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아버지의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항열상 할아버지일 뿐.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왜 옛날 시골 분들은 항열이 높으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오더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네? 아, 이 자식이요. 아이, 얘를 이게 때리면 돼. 이리 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풀어줘요. 자,
장암이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 우니까 이사가 그러면서 그 매를 들고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진짜 재밌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나오는 내용이 터프해요. 네. 네.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액션 영화네요. 네. 네. 그때 현무 씨 같으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맞았잖아요. 다음엔 난 두 배로 죽겠구나. 그 학렬 높은 아버지가 계속 계신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오히려 그분을 말렸을 것 같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은 말리지 않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뭐라고요? 퍽. 통쾌하고 고소하였다. 아, 나랑 너무 다르시다. 너무 다르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왔고 12살이 됩니다. 이제 12살이 되면서 이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오는데 그 일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종친의 어른 중에 한 분이 딸을 시집 보내고 사돈 어른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의 사돈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정장 입고 가잖아요. 갓을 쓰고 나간 거예요. 평민인데 밤에 나가다가 동네 양반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갓을 다 갈갈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 어린 김창암이. 왜 우리는 갓을 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한번 그건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반이 되었고 우리 집안은 어찌하여 상놈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선조는 우리 집안보다 못하나 지금 그쪽 집안에 진사가 셋이나 있지 않느냐. 진사요? 진사는 어찌하면 되는 건가요? 학문을 연마해서 큰 선비가 되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 과거 시험을 보면 진사도 되고 관리도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 저 서당 보내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왔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와,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러 고개 하나 고개 두 개 넘을 때마다 가르쳐주신 글을 암송하면서 맹자가 말하시길 공자가 말하시길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만 먹으면 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구 선생님이 항상 1등을 하는 게 문제였어. 다른 아이들과 그 집 아버지가 시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선생이 해고를 당하는데 해고 당한 이유가 뭐냐. 선생이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유 삼아서 꼬투리 잡을 것도 되게 없었나 보다. 그렇죠. 잘 가르치니까. 네. 그래서 해고를 당해요. 김구 선생님이 처음 만난 생원과의 이별이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선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공부를 좀 시켜야겠는데 어쩌나 그러는데 다행히 이웃마을에 평민 출신의 선비인데 글을 잘해. 이 사람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가르치는데 쪽집게로 잘 가르친다라는 거야. 그 동네에서는 스카이캐슬이. 그래서 무료로 공부를 하고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과거 시험장으로 갑니다. 17살 때예요. 딱 갔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과거 시험장이 아니라 여긴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돌아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냥 과거 안 볼래요. 그 준비한 거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그 마음이 어땠겠어. 아버지가 그깟 과거 보지 마라. 너 풍수지리 공부하고 관상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관상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책 한번 보고 거울 보고 책 한번 보고 거울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공부하다가 엄청난 깨달음과 충격에 빠집니다. 놀라시죠? 엄청 놀라요. 네. 내 관상이 너무 좋아. 그만 안 돼요. 너무 안 좋아. 과거도 포기하고 3개월간 관상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밌다. 이 얼굴에 부격, 귀격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빈격, 흉격, 천격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해. 나쁜 게 다 있는 거야, 이 얼굴에. 응. 여기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행히 해답을 그 책에서 찾아요. 그 책에 어떤 기절이 있냐. 사람 관상이 좋은 것은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은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 그게 본 거예요. 사실 김구 선생님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저 상해에서 활동하던 시절인데요. 저때 경무국장이었거든요. 원래 얼굴이 저랬는데 세상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김구는 이렇게 얼굴이 바뀌더라고. 온화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신흥종교 동학에 접주님이 계신데 놀라지 말아요. 도수를 부린대요. 하늘을 달리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달려. 하늘을 달리다. 네? 하늘을 두 발이 녹아진다 하더래요. 빠른 하늘을 날아. 도술에 대한 노래였구나. 모든 게 우리 프로에 특화된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술사를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때 감동 먹고 바로 입교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김창암에서 김창수란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입교를 했는데 이 평등 사상을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몇 개월 만에 몇백 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이 돼요. 그럼 전도왕이 되면 이 동학은 포접제라고 그래서 여러 포주들이 있고 포주 밑에 접주들이 있거든요. 나이 18살에 접주가 돼. 한 지역에 장이 돼요. 그래서 별명이 아기접주입니다. 어려서? 어려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침 그때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름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 접주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근데 그때 한 통의 편지가 와. 딱 봤더니 안진사 안태훈이라는 사람한테 편지가 와요. 안태훈이 누구냐? 동학 토벌 때 대장이고 이 사람은 동학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안태훈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 이보게 내 자네 얘긴 잘 들었네. 나이는 어리지만 뛰어나다고 하더군. 내가 자네를 토벌하다가 자네가 목숨을 잃으면 훗날 인재를 하나 잃을 수 있으니 우리 서로 화친을 맺으세나. 그래서 암묵적으로 서로 회맹을 맺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의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정부군에 쫓겨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안진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안진사를 만났는데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자네가 창수였구만 이리 오게. 소개를 시켜주죠. 내 아들들인데 공군이도 있고 정군이도 있고 야 중군아 이리 와. 예 아버지. 그래서 안중근을 만납니다. 어? 안진사의 큰아들. 아
진짜? 안중근이죠.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해.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 바라본 안중근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사의 맏아들 안중근은 16살에 상투를 틀었고 날마다 사냥을 다녔다. 영기가 넘치고 여러 군인 중에서 사격술이 제일이라 나르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재주가 있었다. 이제 안중근을 만나서 함께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떠나요. 한 1년 정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하는 와중에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의병에도 참여하고 이제 다양한 일들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한테 시해당하죠. 을미사변. 3일은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직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러면 임시정부에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상해에 왔는데 상해 와서 제일 먼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문지기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아 이분이 지금 내가 특별한 어떤 그 관직이나 벼슬을 주지 않아서 서운하셔서 나한테 일종의 시위하시는구나. 문지기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아니다, 진짜다. 나 그냥 창문 닦고 마당 쓸고 나 그 일하는 게 내 소원인데 그거 좀 시켜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딱 명함을 만들어. 경무국장.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경찰총장, 국정원장 정도를 준 거죠. 그래서 경무국장 하시면서 아까 그 얼굴 보셨잖아요. 정말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밀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서 처단하시고 완벽한 이제 경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계셨죠. 어차피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의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 임시정부가 잘 되려고 했는지 바로 그분이 임시정부를 찾아옵니다. 이봉창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뭐 일본에서 왔는데 일왕을 내가 격살하려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도 못하고 좀 약간 이상한 거지. 그래서 술을 먹여본 거예요. 속이는 말을 하니까.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이봉창이 그러더래요. 당신들 임시정부 왜 일본 천황 못 죽입니까? 이렇게 묻더래. 이 얘기를 듣고 저 보통 사람 아닌데? 그래서 따로 불러다가 독대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김구 선생이 폭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걸 받고 여기는 이봉창을 만나서 돈과 함께 폭탄을 주는데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김구 선생님이 한 젊은이가 이제 떠나가는구나라는 생각에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의사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떠나가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얼굴 피세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작별을 하는데 저는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정한 자동차는 경적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봉창이 그 유명한 도쿄 사쿠라당에서 일왕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문제는 이제 터졌는데 이제 위력이 없죠. 그래서 일왕한테 어떤 그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분이죠. 아, 맞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죠. 역시 선생님 출신이셨고 김구 선생님하고 원래 알았어요. 김구 선생이 처음 봤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노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대요. 보게. 1년간에 티를 안 내. 저 같으면 싹 막 이렇게 술자리 밥자리에서 선생님 제가 여기 뭔지 아세요? 왜 왔는데 나같으면 선생님만 알아야 돼. 그럴 것 같은데 티를 낼 것 같죠. 김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냥 노동만 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노동의 야채장수인 줄 알았던 그 윤봉길 그 젊은이가 이봉창 의거위에 찾아온 거죠. 그때 마침 공고가 붙어요. 참석하는 자는 물병 하나, 도시락 하나, 일장기 하나를 지참하고 매표소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붙은 거예요. 이걸 두 분이 보자마자 폭탄 제조를 주문합니다. 시간은 단 3일. 물병 안에, 도시락 안에 폭탄을 심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봉길 의사는 야채 장수로 가정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홍콩원에 지형지물을 살피고 그때 이제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동포에게 드림 이런 이제 유서를 남기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떠나는 날이니까 양복 한 벌 딱 해 입으시고 그리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십니다. 정말 유명한 명장면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시계를 바꿔 차시고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또 백범일지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지막히 되뇌었다는 거예요. 동지, 우리 지하에서 만납시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땅속까지 파고 들어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대스타가 되시죠. 임시정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장계석을 만나고요. 지원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저 우리 동포들도 저 사건 이후로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실체가 있는 어떤 독립운동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재정적으로도 훨씬 좋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1941년에 우리의 꿈을 펼칠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배는 게 없으니까 미국을 공격을 한 거예요. 진주만. 진주만을. 이때 김구 선생님은 됐다. 드디어 애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수염을 뽑았구나.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자,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기운이 좋아집니다. 42년에 약산 김원봉이 임시정부로 들어와요. 열단. 아, 열단. 엄청나세요. 그러다 이제 1945년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도 이제 손에 총을 잡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이 도와줘요. OSS에서 특별히 특공대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 중에서도 이제 특급 전사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정진군이란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해서 잠수함을 타고 1945년 9월쯤에 우리나라에 잠입해서 일본을 쓸어버리자라는 전투훈련을 받다가 그날이 온 거예요. 8월에. For all important. Dread with a threat. 忍び型機を忍び。 못대 반세의 타메니 대해오 해안 도호스. 그래서 백범일지 다 보셨겠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이게 땅이 꺼지는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합군과 활동을 했지만 그건 간접적인 활동이고 내 나라 내 땅에서 태극기 빨고 직접적인 한 일이 없으니 우리의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혹시 동강나는 건 아니겠지? 이 김군 선생님의 그 슬픈 예감이 이게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너무 유명한 얘기죠. 김구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야? 조국의 독립입니다. 그래? 두 번째 소원은 우리 조국의 자주 독립입니다. 정말? 세 번째는? 저는요 하느님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조국의 자주 독립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나의 소원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의 소원 마지막 장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라는 나라는 경제력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부력이면 족하고 군사력도 자주 국방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왜냐하면 국방력이 지나치면 이웃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데 내가 침공을 당해봐서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니 무한한 국방력보다는 지킬 수 있을 정도면 족한다. 그러나 문화의 힘만은 무궁무진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인과 의, 예를 만드는 그런 학문인데 지금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인과 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과 의를 만드는 문화만큼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무한히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